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자진자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네. 이 메밀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0% 순면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메밀을 보면 메밀 100%짜리 어떻게 면을 만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짜리 메밀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공유에는 이제 전문 공조가 되어 있는데 여러 다른 게 밀가루는 이게 물을 빨리 먹고 글루텐이 있어서 빨리 반죽이 돼요. 근데 메밀은 반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죽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압력을 많이 가해서 100% 면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면을 만들어서 이제 메밀하고 순삭의 물만 섞어갖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2년 정도 저희가 생산하고 판매했는데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에 보면 저기 발레리나 두근이라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발레를 했는데 그래서 발레나 두근이라고 다이어트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보면은 발레나 두근 보고 또 인스타그램에 보면 가온이라는 그런 저기 이쁜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 또 선전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메밀은 다른 것보다 비타민 P,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병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40개는 저한테 잘 보이면 공짜로도 좀 줘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쁜 미인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그 남자보다는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제 잘 보이면 메밀만 순삭이 메밀만을 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무원에 이렇게 보면 100% 메밀만을 중국에서 수입해요. 분무원에 파는 거. 근데 우리는 순삭이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밀만을 삶아가지고 그냥 면수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그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 아침에 찜이나 간장 따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설명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메밀하면 식당을 하는 거는 이런 내가 메밀에 대해서 유식한 책이 있으니까 한번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많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